올겨울 어김없는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 그런데 동물들도 피할 수 있는 서울의 한 도심 속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학교인데요. 어? 그런데 이곳에 보기 드문 귀한 손님이 살고 있다 그래요. 뭘까요? 뭔가 이렇게 어디 보시죠? 강아지 같은 풍성한 꼬리에. 강아지 꼬리 아니에요? 짧은 귀. 강아지인가? 누구죠? 여우 아니에요? 불꽃고요. 얘는 핑크고요. 네, 뭐예요, 얘가? 북극여우예요. 아, 북극여우예요? 북극 톤트라 지방, 시베리아 등 영하 50도 이하의 추운 지역에만 사는 북극여우인데요. 강남에 어쩌는 거? 나서 애들이 이제 업동 활력도 다시 생기고 편안한 모습. 아, 귀가 짧고 털이 많아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주의를 안 타겠군요. 겨울이 되면 하얀 눈에 맞게 털이 변하지만 여름엔 짙은 회색이라는 사실. 털색도 절로 바뀔 만큼 추운 겨울이 좋은 녀석들인데요. 아이고, 추위를 즐기네요, 즐겨. 교육용으로 북극여우를 키우고 있는 학생들. 추운지 결국 학생들은 북극여우들을 품에 안고 바삐 실내로 돌아옵니다. 아, 여우가 아니라 학생들이 추웠군요. 얘네가 실내에서도 잘 정원 비법이 있다면서요. 여름에는 24시간 저희가 좀 에어컨을 틀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북극이랑 핑크는 온 지 2년 가까이 됐어요. 기후 적응을 조금 이제 한 편인데 겨울에는 주로 이제 영하권에 눈이 올 때 밖에 나가서 많이 산책하고 얼음이나 이제 간식 같은 경우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녀석들은 얼린 과일을 좋아한다고. 불꽃 핑크 간식 먹자. 이 시려 보이는데요. 아무리 겨울을 좋아한다지만 얼린 과일을 아하. 한 입에 치우네. 아우, 보기만 해도 추운데요. 또 장난도 치고. 어머, 하이파이브까지. 이야, 최강 적응력을 보여준 북극여우들입니다. 아, 지난 겨울 동물로 인정입니다, 인정.